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은 빈티지스러운 색조와 좀 자유분방한 반항적인 느낌의 주근깨 소녀를 표현한 메이크업이에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놀랐죠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실만한 제 생얼이에요. 오늘 메이크업은 대충대충 하는 느낌이면서 정교하게, 오케이? 죄송해요, 빨리 시작할게요. 먼저 저를 피곤하게 보이도록 하는 다크서클을 가려주고 시작할게요. 붓으로 붉은빛의 컨실러를 다크존에 깔아주고 공짜면서도 아주 좋은 도구인 손가락을 사용해서 펴 발라주세요. 오늘 저는 스틱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어요. 스틱 파데로 얼굴 각 영역에 골고루 파데를 덜어주고 동 펀지로 두들기며 블렌딩 해줍니다. 뭔가 느낌있게 반항적인 소녀를 빙의하며 느낌있게 갈아줄게요. 베이스가 대충대충 깔려있는 느낌을 살려보려고 스틱 파데를 가져왔는데 느낌이 잘 살지 않았어요. 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해주면 파운데이션 끝! 오늘은 하이라이터를 따로 해주지 않고 그냥 제 피부톤보다 밝고 매트한 컨실러로 얼굴의 양감을 살려줄게요. 이렇게 하이라이터 존에 컨실러를 깔아주고 똥펀지로 신나게 두들겨줍니다. 나스 컨실러는 진짜 정말 너무 좋아. 여러분, 나스 레디언트 크리미 컨실러를 어서 메모장에 써두세요. 어서. 오늘은 펜슬 컨실러로 눈에 띄게 큰 잡티들만 커버해줬어요. 오늘 메이크업 컨셉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눈에 너무너무 거슬리길래 그냥 가려줬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로 군데군데 얼굴에 유분기 정리를 해줍니다. 굳이 너무 매트하고 보송해질 정도로 해주진 않았어요. 파우더까지 맞췄으니 쉐딩으로 얼굴의 윤곽을 잡아줄게요. 먼저 코 쉐딩을 해줬는데요. 오늘은 평소와 똑같이 코 쉐딩을 해준 후 코끝을 동그란 모양으로 잡아줬습니다. 이어서 턱도 쉐딩을 해주는데 평소보다 좀 더 어둡고 음영이 깊게 들어오게 쉐딩을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쉐딩 팔렛의 두 번째에 있는 좀 애쉬핏이 도는 브라운 색상으로 눈두덩이에도 넓게 음영을 잡아줬어요. 이렇게 음영을 주면서 마지막엔 눈끝이 상승하는 모양으로 잡아줄게요. 이제 본격적인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루드시크 팔레트로 모든 아이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먼저 팔레트 위 애쉬핏이 도는 베이지 색상의 노바디로 아이홀까지 넓게 깔아줬어요. 그리고 언더 전체에도 이어서 색을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레이그레이한 브라운 색상의 듀엔데로 눈 앞머리에 짙게 음영을 주고 눈끝에도 마름먹걸로 뒤를 막아주며 음영을 줄게요. 언더 삼각존에도 이어주면서 색을 깔아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아이홀 라인도 살짝 시원하게 긁어주세요. 다음 쿠퍼 오렌지 빛의 새틴펄 섀도우인 러프티로 맛있는 곰갈빵처럼 비어져 있는 눈두덩이 중앙 위주로 발라줍니다. 아까 듀엔데로 음영을 줬던 부분까지 가지 말고 아이홀 라인까지만 펴 발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듀엔데 컬러로 서로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블렌딩 해줬습니다. 바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점막을 꼼꼼히 채워준 후 눈 앞머리도 꼼꼼히 채워주며 도톰하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뾰족하게 빼주며 눈 앞머리를 뾰족하게 만들어줄게요. 오늘 눈꼬리 라인은 눈끝을 메꾸지 않고 눈 동공 끝에서 라인이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터치 해주며 라인을 도톰하게 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그려주시고 눈꼬리 라인과 눈 앞머리 라인이 서로 이어지도록 점막 위에 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제 이건 뭐 브라운도 아니고 블랙도 아니요 하는 느낌인 스모킹 브라운 컬러의 터프보스로 쌍꺼풀 라인 위주로 아이라인을 블렌딩 해주며 눈 음영을 좀 더 짙게 연출해줄게요. 그리고 서양인 쌍꺼풀 만드는 그 느낌 아시죠? 그 느낌으로 살짝만 아이홀도 긁어줍니다. 펄이 있는 레드 색상과 매트한 버건디 색상을 브러쉬에 섞어서 뭔가 퇴폐스럽게 눈밑이 벌거진 느낌을 연출할게요. 눈 언더 속눈썹 가깝게 전체적으로 색을 깔아줍니다. 퇴폐 느낌 있나요?
그리고 살짝 삼백안처럼 보여지기 위해 눈 언더 점막 전체에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라인을 그려줬어요. 다음은 다시 터프 보스 컬러로 눈 언더 점막 살짝 뒤에 라인을 그려줍니다. 아까 빨갛게 색을 넣어준 영역보다 훨씬 좁게, 얇게 그려주면 돼요. 속눈썹은 볼륨감이 넘치는 속눈썹을 사용할게요. 제가 왜 저렇게 손을 더듬거리나요? 더듬인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아리따움 속눈썹은 저렴이 속눈썹들 가운데 가성비 짱짱인 것 같아요. 혹시 속눈썹 붙이기를 처음 시도해보실 분들은 아리따움 속눈썹을 이렇게 뜬금없이 추천해볼게요. 언더래쉬 속눈썹도 붙여줄게요. 오늘은 위아래 속눈썹 모두 통으로 그냥 붙여줬네요. 마스카라는 볼륨감 넘치는 속눈썹을 표현해줄 수 있는 마스카라를 가져왔어요. 오늘 솔질은 속눈썹 끝까지 컬링해주는 게 아니라 속눈썹 안쪽 위주로만 마스카라를 안쪽에만 해줄게요. 브로우는 팔레트에 있는 그레이 브라운 색상의 두앤데 섀도로 해줬습니다. 오늘 눈썹은 느낌이 있게 너무 꺾이지 않은 아치형 눈썹을 막 그린 듯한 거친 여자의 느낌이 나도록 그려줄게요. 블러셔는 자몽비어라는 미샤의 섀도우로 사용할게요. 이 어두운 피치빛 브라운 색상의 섀도우로 애플존을 밑에서부터 감싸며 가로로 길어지는 모양으로 블러셔를 해주고 콧등에도 색을 깔아주어 양쪽 블러셔를 서로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블러셔를 깔아줍니다. 이곳이 오늘 주근깨가 들어갈 곳이라고요. 다음은 쨍하지 않고 굉장히 고추장스러운 느낌의 톤다운 레드 컬러인 틴트를 사용해서 립을 발라줍니다. 풀로 꽉 채워서 골고루 발라주세요. 이제 섀도우로 좀 더 딥하고 어두운 립을 연출해볼게요. 팔레트 위 매트한 버건디 색상과 스모킹 블랙 브라운 섀도우를 총알 브러쉬에 믹스해서 입술 안쪽에 발라주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내용물이 좀 남아있는 브로우 브러쉬로 입꼬리를 연장해주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듯이 연출할게요. 이제 끝입니다. 는 아니구요. 죄송해요. 오늘 메이크업에 화룡점정 주근깨를 그려야겠죠? 브라운 색상의 심이 얇은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주근깨를 만들고 싶은 부위에 콕콕콕콕 찍어주며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블러셔가 올라간 코 부분에도 주근깨를 찍어줄게요. 좀 부자연스럽게 그려졌다 싶으면 손으로 좀 톡톡 문대거나 아니면 블러셔를 한 번 더 살짝 연하게 다시 올려주면 돼요. 그럼 진짜 메이크업 진짜로 끝입니다. 끝. 예이. 그럼 머리를 정리하고 올게요. 뿅. 여러분 오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봐요. 그럼 안녕. Okay.